강정원의 종가 공략주 시간입니다. 강정원 본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주 저희가 월수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빠른 수익 창출 낼수 있는 종목들 선정해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더불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투자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종목 결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종가 공략주는 야가방 컴퍼니였고요. 무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살펴봤던 종목들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텍메드, 하나투어, SM, 쿨마비앤에이치, 한국공항, 디오, 후성, 인지컨트롤스, 우리산업, 한진중공업, 휴비츠, 아가방컴퍼니까지 현재 103전 35승, 50무 18패 처리까지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부터 살펴볼게요. 리뷰해 볼까요? 네, 아가방 컴퍼니는 기존의 유아용품에서 유아용 또 스킨케어와 또 인부복 브랜드 또 해외 또 브랜드도 인수를 하면서 성장 기반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 8월 31일에 정부가 10월부터 건강보험 확대를 임산부 저출산 대책 효과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취약지구의 임신 부액에도 추가로 20만을 증액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저출산이 지난 80년대 80만에서 올 상반기 40만 대로 줄면서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었는데, 뭐 이와 연동돼서 아가방 컴퍼니도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이런 영향 때문에 반등세가 보였었고요. 이후에 추천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기술적으로는 5,800원대 21일 평선을 하회하면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5,790원의 동시호가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뭐 주가 PBR 그동안의 실적 적자로 인해서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PBR로 적용했을 때 8,800원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5,600원에서 이 가격대 21일 평선을 좀 지지해 준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다만 종가 기준 5,800원 하회 시에는 원칙적으로 손절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최근 주가 반등을 나타냈던 종목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목표가 6,800원 바라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가 공략주를 저희가 공략해 볼까요? 네, 제가 5월 달에 추천을 좀 해서 그 이후에 주가가 급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였고요. 이후에 상당 기간 조정을 좀 보였던 아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스트는 그 항공기 부품 제작 과 부품 조립과 관련된 치공구례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2014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항공기 산업은 유사 산업인 조선과 자동차에 비해서 개발부터 양산 또한 그 사용에 이르기까지 소요 기간이 상당히 긴 최장 5년까지 소요되는 장치 산업이고요. 또한 국가 전략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매출의 90%가 수출을 해서 나오고 있는 항공기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니까 올해 2분기 영업이익 21% 증가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그 밖에 어떤 모멘텀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당초에 상반기 실적 예상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 상반기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영업이익이 39억 5,60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435억과 약 10억 원을 보였습니다. 지난해에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당기순이익은 환율 하락으로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 영향 외에 또 보잉 기존이 기존의 NG 모델에서 신기종인 맥스 모델로 교체가 되면서 이 보잉의 기종 교체 시기에 맞물려서 올 상반기 실적이 둔화된 전망이 있었고요. 다만 2015년과 2016년 년에 확보한 수주가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실적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아시아와 중동 지역 등에서도 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 중단거리 노선에서 이 활용되는 단일 통로 항공기 공급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모습이고, 또한 올 상반기에 자회사인 ASTG 이 부분과 조립을 하는 업체가 올 상반기에 또 가동이 되면서 매출액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5천억 규모의 항공기 정밀 부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관계사인 오르비텍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2020년까지 매출액은 약 3천억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도 큰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한 또 두 번째는 세계 항공시장의 성장성입니다. 2015년 452조의 규모인 항공시장에서 2020년까지 약 790조 원, 약 75%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규모도 아스트의 큰 수혜로 연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가운데 항공기 부품과 장비 시장은 약 192조에 달합니다. 아스트는 보잉은 물론이고 또한 에어버스라든가 붐바르디어 이런 세계 4대 주요 항공사에서도 항공기 부품과 동체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액과 영업이익 수혜가 고스란히 아스트로 전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적정 밸류에이션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 올해 매출액은 1398억을 전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52억, 순이익은 113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0%와 8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순이익도 상반기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2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 주가 수준이 올해상 EPS 928원에 PR 18배 수준에 좀 거래되고 있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높은 성장성을 좀 반영돼서 26배 수준인 25,000원대에 밸류에이션 매력을 지켜보고 있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 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매매 시나리오 만들어볼게요. 현재 아스 종목 2.31% 동시효과상 하락이에요. 16,900원 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적정선 함께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네, 잡아볼까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날 이때가 6월 초, 5월 말인 것 같은데 이때 주가 추천한 이후에 주가가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17,000원대에서 2만원까지 20% 상승한 이후에 다시 제가 추천했던 그 시점에 단가대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스트가 그만큼 충분한 조정을 거쳤다라고 좀 판단되어지고요. 이 주가 흐름을 본다면 2~3개월의 주가 흐름을 모습을 보였고 또한 상반기에 다소 예상되는 실적과는 부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 하반기에 또 다시 한번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정을 거쳤다라고 판단되어져서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18,000원만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도 짧게 16,000원 하회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만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좀 넓은 시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아스트였습니다. 충분한 조정은 거쳤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유의하시면서 접근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강정환의 종가 공략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